반갑습니다. 어서 들어오시고 오늘 여러분들 오늘도 다라이 컨디션 최상이네요. 오늘부터 오프닝 안 싸우기 1일차 적어놔라. 자막으로다가 오늘부터 오프닝 안 싸우기 1일차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그냥 다 블랙으로 다스릴 겁니다, 여러분들. 아닙니다, 진짜로. 왜냐면 야 이제 바뀌었더만, 여러분들. 이제 아프리카가 아니라 이제 오프닝 수비더만. 무사고 1일차.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바뀌었던데? 이것도 바뀌고, 그다음 여기서 원래 블랙을 못 넣었어, 여러분들. 근데 여기서 바로 블랙 넣을 수 있더라? 여기서 바로 블랙 넣을 수 있더라. 그래서 이제 내 아이디 저기 뭐야. 원래 블랙 넣으려면 머리가 무슨 뺨빵 생긴 거면 키로써니 그게 뭐냐 키키키요. 잠깐만요. 원래 블랙 넣으려면은 이제 옆에서 해가지고 엄청 불편했었거든, 시즌 여러분들. 1호차 류봉준 시호돈. 근데 이제 바로바로 이제 블랙 넣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보면은 즉석에서 숙청이 가능하네라고 하는데 잠시만 기다려봐. 예를 들면 야, 바로 블랙 안 넣어지구만. 엥? 블랙 바로 안 넣어지는데? 없는데? 뭐야? 뭐냐? 날조였네? 설명에는 있었다고요? 아, 그래요? 없는데? 뭐지? 반갑습니다. 일단 어서 들어오시고, 1440은 언제 되냐라고 하시는데, 1440은 제가 알기로는 좀 오래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는? 아닌가? 여러분들? 숲에서 파도 바람이 지기네. 뭐야, 저거. 그래가지고, 다시 보기는 1440이 돼? 내가 생방송이 1440이 아닌데, 다시 보기도 1440이 돼? 모르겠네. 뭐, 여튼 이제 숲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일단은, 뭐가 바뀌었는지는 자세하게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뭐, 일단 좀 방송을 좀 해봐야지 알것 같고, 그냥 똑같은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이제 그건 있더라. 화질이 좋아졌어요? 야방 화질이? 진짜? 이제 방제 바꾸면 다시 보기에 좌표 찍히듯이 남는다는데, 봉준님. 방제 바꾸면 다시 보기에 좌표 찍히듯이 그게 무슨 말이지? 아 진짜 선명해졌어요? 야방이? 오. 조명이 더 밝아진 느낌인가? 더잘 아, 보이는데? 그래요? 오, 묻혔네. 아, 유튜브 타임라인처럼 이렇게 끊겨가지고 다시 보기 볼수 있다고. 아, 그래요? 다시 보기에 좀 힘을 많이 준 봉준님 그런 방송 느낌이네. 보다가 다른 방송으로 자동적으로 바뀌는데, 원래 이렇게 바뀐 건가요? 그건 모르겠네요. 방제 바꿀 때마다 생겨요? 아, 그래요? 좋네. 방제 바꿀 때마다 이제 좌표가 찍히나 보네. 아, 그래. 뭐 얘기 나오더라. 일단은 뭐 스트리머 선명하기는 더 됐는데, 선명해졌는데 힌트 제발 포지션이 그 짧아졌어. 뭐야 이미지 푸사 이미지랑 그 다음에 아이디 좀 바꿨으면 좋겠다. 닉스로 푸는 건줄 알고 왁구대장도 대기했는데 바꾸고 그 아쉽노 다음에 이제 요요. 푸사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들이 굉장히 좀 많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안 바꿉니다, 여러분들. 닉네임은 선정돼 있어서 그냥 그대로 쓰고 안 푸사만 바꾸면 되지. 바꾸고 바꾸지 않을 거고 여러분들 그냥 이대로 놔둘 거니까 바꾸라고 봉준아, 이거 말하고 이렇게 전자냐? 하지 목소리가 마세요. 아시겠죠? 푸사도 안 이상하다. 근데 넌 바꿉니다, 바꾸해놨냐? 여러분들. 푸사도 안 바꾸고 그냥 이대로 있을 거니까 그냥 푸사는 바꿀 만해 키키키요. 안 바꿉니다, 여러분들. 아니 만약에 뭐라 그 그게 너 밝아진 바꾼다고 저 봉준님 나라에 해가지고 뭐난 게더아좀 조... 잘해요. 아 맞다. 조용히 좀 해주세요. 아, 이제, 그리고 폰으로 화질 좋아지고 저기, 앱이 가벼워졌어요. 만약에 리얼미가가 바꾼다고 근데 풍머리 해가지고, 멋지게. 그게 되면은, 바꾼다고 해서 뭐, 이득이 있으면 봉준이 형 바꾸겠는데, 또 푸짐하게 살쪄왔네. 이번 주뭐 96kg 이득인지 아닌지는 찌고 단주 100kg 모르겠는데, 복구하자. 여러분들. 알아서 잘하는 중이네. 맞잖아. 아, 짜증나게 잘생겼네. 진짜 욕 나오게 잘생겼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득이 아니 그러니까 이게 바꾸면 뭐 네, 이득이 있고 손해가 알겠습니다. 있고 장봉준 이건 씨. 그러겠는데 아니 이거 바꾼다고 해가지고 뭐 달라질 것도 없고 이걸 이게 바꾸지 마! 뭐가 지금 중요한지 입딱 모르겠네. 줘! 그냥 방송만 열심히 하면 되는데 안 그래요, 여러분들? 보기가 짜증난다고? 바꾸라는 애들은 의도가 보인다! 그래? 뭐가 그렇게 불편하지?
머리통 꿀밤 마렵네 키키키키키키키키. 아니 뭐가 불편하다는 거야? 아니 나 진짜 이해 나 진짜 뭐가 불편한지 모르겠어. 그 복수란 화해에서 뭐가 불편해 여러분들? 원래 나이 먹으면 아 그러니까 거야. 이게 즐겨찾기를 눌렀을 때 이렇게 이게 형 역시 근본이야 짜친다는 건가? 이렇게? 촌스럽다 이 말인가? 소모품 기념으로 커팅식 한 건가요? 그래? 귀여워 물결 표죠. 그렇구만. 그럼 뒤에 배경은 왜 바꾸냐? 그러면 루키 미끼잖아. 그러면 여러분들 저거 방송 청할 때부터 안 귀여워. 했는데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바꾸라고 하니까. 유튜브 사 이쁘더만. 그러면은 잠깐만. 마음대로 해라. 니프사만 혼자 2013년이다. 보수와 진보의 싸움 그의 선택은 저기 그 뭐야 바꾸면 기분이가 좋잖아. 저걸로 바꾸자 저걸로. 아니 그 보니까는 이쁜 거 있더마. 전자녀 목소리 정신 나갈 것 같다. 아 이걸로 바꾸자고? 이거 말고 이쁜 거 있던데 여러분들 잠시만. 내 방송이야 네프사야 어쩌라고. 형들 아니 내가 하루 쉬고 와서 그런지 형님들 너무 힘이 넘치거든. 그리고 너무 활기찬데 좀 조용히 좀 해봐. 좀 자제 좀 해봐. 좀 정신 나을 것 같아. 미친데 유니폼 입고 팔에 스피라 적혀 있는 거 엄청 이쁘더라. 이걸로 바꾸자고 하시더라고. 봉준영 머리 빈 곳 조금 자랐는데 좀 다듬어 주자. 이거 이뻐? 그래? 이거 근데 원본이 이건가? 후사를 드디어 바꾼다고? 루키비끼잖아. 형 지상이랑 쫑알이랑 어케 됐어. 근데 이거 수 뺄 수 있나? 느낌이잖아, 맞잖아. 이거 수 뺄 수 있나? 이거 수를 왜 넣었는지 모르겠어, 솔직히 말해서. 형들 말고 형들 동생들이라 해주세요. 근데 머리 락기비끼. 그 이거 혹시 이거 저기 그 뭐야 원본 좀 주셈. 그 바꾸게. 앞머리 파야겠는데. 숫자리의 킹 어떤데? 오늘 GT 한다는 거 진짜예요? 가짜예요? 진짜예요? 가짜예요? 진짜면 느낌이 끼잖아. 아니 왜 이렇게 흥분을 했어 오늘? 오늘 왜 이렇게 활기차냐 오늘 방송이? 오늘 아니 왜 이렇게 활기차? 왜 이렇게 다들 흥분이 돼 있대? 일단 윤종이 어제 봤냐 대떡이 시킨 거 저기 그 뭐야 숲으로 바뀌어가지고 여러분들께서 활기차신 것 같은데. 뒷배경 분홍색으로 해달래. 너 그거 원하잖아. 그래서 일단은 저기 그 뭐야 오늘부터 1일차죠 여러분들. 예 오늘부터 숲 1일차인데 잘 부탁드리겠고 여러분들 뭐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 너 못생겼지만 나름 귀여우니까 네. 귀여운 걸로 가자. 카페에 원본 올라왔어요? 아 그래요? 잠깐만요. 이걸로 하면 되나? 아니 오늘 일찍 와서 기분이가 좋잖아. 오케이 그러면 일단 이거 원본을 저장해서 잠깐만 이거를 저장한 다음에 와 나 이거 처음 바꿔봐. 나 진짜 이거 13년 만에 나 11년 만에 바꿔봐. 오프닝부터 지으라나니까 시청자분들 텐션 쌀고 활전내 키키요. 이거를 내가 내 정보를 들어가면 되나? 자냐 우냐 봉준의 선택은? 잠시만요. 후사 바꿀 때다 봉준아. 채널 관리 가서 하면 돼? 형 오늘 축구 중계해? 형 방송으로 볼까 하는데. 채널 숲 시즌 1로 2만 명 돌파 축하.
아 근데 나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나 지금 화날 것 같거든? 어디 있어? 채널 관리. 아 우와. 아 맞다. 맨날 이렇게 있었었는데. 존나 못하네. 맞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 이거를 복사를 해가지고 봉준님 메시랑 지성이 형 유니폼 사기로 하셨는데 주소를 안 주셔서요. 아 형님이세요? 아 근데 봉준이 형 머리 형님 아니 저 형님한테 매니저 들어가지고 주소 좀 들어라. 왜 그런 건가요? 잠시만요. 이거야? 이렇게 하면 됐어? 이제 바뀌었나? 우와! 바뀐 거야? 수프로 바뀐 기념으로 전자녀 개수도 두 배로 0으로 바꾸자. 이게 더 낫나? 훨씬 좋아요? 아 그래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왁구대장 봉준 이게 내가 옛날부터 좀 바꾸고 싶었었어. 왜냐면 그 뭐냐 이제 기업이랑 이제 그 계약서 적을 때 봉준이라고 그걸 안 하고 왁구대장 봉준으로 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맨날 그랬어가지고 이거는 좀 바꾸고 싶었어. 근데 이번 기회에 좀 수부로 바뀐 킹봉준 그거 그거에 좀 바꿔야겠다 여러분들. 장봉준 그거 잠시만. 아니 나도 샘이 아니라 바꿀 거라니까. 이런 말 신의일 수도 있는데 형 오늘 조금 귀엽다. 그래서 일단은 김봉준으로 하면은 좀 약간 김봉준 아니, 김봉준은 너무 정없어 보이지 여러분들 맞지? 김봉준은 너무 정없어 보이고 아이 킹봉준 이런 거는 하면 안 돼 여러분들. 그런 거는 이제 내가 뭐 나중에 되면 네가 뭐 시선으로는 안 좋게 뭐 보이지도 또 조리돌림 당하기 때문에 다라이 킹봉준으로 아, 가자고요? 아니 그건 그냥 왁구대장 봉준 놔둘까 그냥 일단 놔둘까? 스트리머 봉준으로 뭐 가자. 다른 거 하려니까 뭐 할 게 없네 여러분들 맞지? 그냥 봉준으로 그냥 갈까? 봉준 어떤데? 그냥 봉준? 야 그냥 봉준은 아이들을 사야 돼. 그냥 봉준을 와, 들고 있는 사람이 있어? 왁구대장 닉 먹어도 되나요? 있어? 봉준 아니 근데 이거 봉준 검색했는데 왜 아무것도 안 떠? 봉준 김봉준으로 가자. 얼굴 천재 봉준. 아 지금 버그가 좀 있는 건가 형님들? 지금 좀 약간 요즘 조금 약간 버그. 그냥 봉준이지 일정감이 꼭 귀엽고 나좋아 맞잖아 진짜잖아 가짜 아니잖아. 첫날이라 버그인가? 왁구를 빼는 건 어떤데? 아니 이거 운영자님한테 봉준 이거 그 물어봐야겠다. 민지야 그 봉준 좀 물어봐봐. 스트리머 엉망가자. 아 그거 안 돼요? 싱글 봉준. 그러면은 그 형님한테 사야 돼요? 봉준을 가지고 있는 형님한테? 아 그래요? 이 색이 진짜 즉흥인 게 몇 분 전에만 해도 부산항 닉네임 그대로 한다고 한 분. 아 협상해야 돼? 아 그래? 형 팬가입 보면 봉준 닉네임 잊지 않으려나. 야 근데 이게 봉준 누가 들고 있는지. 어? 야 이거 오류가 없어졌다. 그래 이번에 싹 좀 바뀌자. 오늘 오프닝 짜증도 안 내. 하루만 쉬고 와. 초심 찾은 것 같아 보기 좋다. 이 사람이네 봉준. 그냥 봉준 가자 심플이즈 베스트. 와. 근데 너만 안 떠 철구는 나오던데. 야 이 형님한테 쪽지를 좀 보내야겠는데 잠깐만. 영자형 보고 있지? 뺏어주셈. 아니야 그게 안 된대. 뺏는 게 안 된대. 그냥 철구처럼 봉준형 이로 가자. 안녕하세요 봉준님. 봉준님도 그래서 50으로 혹시 아이디를 사려고 하는데 여기로 공감대장 봉준 원하면 즐게 말만해.
뭔 협상이야? 왕권 강화하자 블랙. 아니 근데 이 형님 방송 아니 이 형님 방송 접은 거 아니야? 아프리카 안 보면 어떡해? 봉준 말고 봉준은 어때? 와 2010년? 아니 이 형님 2010년에 개설하셨네. 사도 문제인 게 닉네임이 어? 그로 최근 방송 2024년 3월 27일인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트리머. 최근에 방송을 하셨는데? 아니 이 형님 진짜 보고 아 이 형님 야 이 형님 매니 이 형님 고메 넣어놔야겠다. 95년생이신가 봐. 저거 방송 잘못 클릭해서 키는 경우 많음. 나도 그럼 키키키요. 잠시만 95년생이신가 봐. 이 형님 고메 넣어놔야겠다. 나 이거 아이디 간 이거 진짜 봉준이 나은 것 같아. 맞지 형들. 일단 이 형님 팬가입은 하셨나? 했다. 못쳤다. 봉준. 형님, 봉준 형님, 혹시 있으시면 진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쪽지도 일단 보내놨거든? 어. 아, 잠깐만. 봉준아, 저거 닉네임 매크로 돌리면 짓댐. 아니, 그거는 운영자님한테 말할 거야. 그러니까 그 매크로 안... 그 안 되게끔 그 나한테 옮길 수 있게끔 그거는 아, 그거는 내가 운영자님한테 말할 거야. 어. 봉준아 너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어. 내 얼굴 봉준 어때? 왜냐면 이게 소유권만 문제라 가지고 어 그렇게 하면 될 듯. 여러분들. 봉준이 가질래? 아니 봉준이 괜찮아. 어. 봉준님 진짜 혹시나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사람 방송 접합하던 사람으로 기억함. 오케이 일단은 봉준으로 한번 바꾸고 오케이. 봉준아 봉준은 너무 짧다 키니시니까 김봉준으로 가자. 아니야 아니야 그렇게 가자. 어 방송을 좀 하셨나봐. 그래가지고 딱 받으면 될 것 같은데. 야 나 이거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라 큰 결심한 거야. 여러분들 형님들이 이제 꼴보기 싫다고 해가지고 오케이 일단은 이렇게 가자고. 키니시어 숲 어플리케이션 다운받을 때 너 이미지만 쏙 뺐던데 한마디 하자. 그게 뭔 말이지? 뺄만 하지 근데 얘들아. 일단 진짜로 오늘 여러분들 그 GTA 오프닝 할 거야. 아 오프닝이 아니라 GTA 여러분들 오픈런 할 건데 일단 GTA 하면서 좀 답답한 부분이 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흥민이랑 같이 하기로 했어요 여러분들. 예. 이니면 형 유행 따라서 봉준핑이나 다라이핑. 그래가지고 이제 흥민이랑 같이 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직업은 들어가서 정하는 거라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뭐 세팅하는데 오래 걸린다고 하는데 그 방송 아니 그 오픈 해가지고 근데 들어가서 세팅하는 거 말고는 세팅 다 해놨거든요 은성이가.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그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예. 살다시 찌니까 피부하고 표독스러워진 거 봐. 베트남 가기 전이랑 차이 너무 많이 난다. 디코 금지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디코 금지더라도 그게 뭔 상관임? 그 가가지고 흥민이랑 만나서 그냥 같이 하는 것도 안 된다는 건가? 그게 뭔 소리지? 너 경찰 교육생이던데 봉준아 알고 있냐? 디코에 써져 있던데. 몇 시에 오픈런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국대 축구란 인게임에서 겹칠까요? 아 그러니까 그 공지를 한번 읽어봐야겠다. 그러면 디코 여러분들 잠시만요. 한번 읽어봅시다. 디코 금지 게임 밖에서 미리 모임 금지라고 하긴 했는데. 알았어. 좀 그만 좀 해. 좀. 드디어 흥민이랑 합방 볼 수 있는 거야? 뭘 읽으면 되지? 잠시만. S급 미팝니다. 하영아 답답하면 욕풍 갈기는 거 허락해줘라 봉준아. 안 그러면 우리 숨 막힌다. 디코 공지 너무 많아서 포기할 것 같으면 개추.
뭐 알아서 하겠지. 그러니까 아니, 뭐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세 줄 요약해서 카페에다가 올려봐. 하지 말아야 될 거. 어. 아이고 구공범형님 청개 고맙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구공범형님 청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아, 형들 얘는 수행 비서. 어 API 있어요. 못하는 거 API 그거 설정해놔라. 그거 은성아 저기 그 이미지 그거 넣어놔라. 어 API 보니까는 여러분들 묻혔던데? 슈퍼카 랜덤박스랑 특별차라는 랜덤박스랑 어 뭐 이런 게 나오네. 초대권도 있고 여러분들 슈퍼카가 나오네. 형님 저 찾으셨습니까? 어 하영아 디코 와봐. 어 하영아. 예, 예 형님. 아니 저 그 뭐고 뭐 안 해야 될 게 많지만. 아 안 해야 아 세팅이요? 아니 아니 세팅은 다 했고. 예 형님. 저 하지 말아야 될 게 많지만. 아 이게 맞습니다 형님. 일단 그 하지 말아야 될 게 그 여 인게임에서만 마이크 키고 그다음 또 뭐 해야 되는데. 어 인게임에서 일단 마이크 걸고 웬만한 거는 저희가 서버적 시스템으로 이제 대부분 막았는데. 이제 대표적인 예시로 이제 리스폰을 하게 되면은 기억을 잃는다는 설정이 있습니다, 형님. 기억을 잃었어. 예, 왜냐면은 누가 형님을 죽였는데 형님이 리스폰을 하게 됐을 때 그리고 나서 복수한다고 찾아가면 이게 RP가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아. 예, 보복하고 보복하고 이러다 보니까 예, 원래 리스폰을 하게 되면은 기억을 잃는다. 뭐 단기 기억 상실이든. 아~ 예. 그런 설정이 좀 있습니다, 형님. 아, 오케이. 아니, 그리고 나 궁금한 거. 예, 형님. 그 뭐야 직업은 안에 들어가서 그냥 하면서 정하는 거지. 그쵸. 이것저것 체험해 보면서 이제 정할 수가 있는데 이제 공무원 같은 경우는 약간의 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합니다, 형님. 아 공무원을 하려면 교육이 교육을 좀 받아야 되네. 예 맞습니다. 거기 기능들 숙지할 게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경찰 같은 경우에는 뭐 CCTV를 설치한다든지. 아, 예, 여러 가지 무기 사용 조치. 예 맞죠.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뭐 또 알아야 될 거 제일 중요한 거 뭐 그런 거 없지? 어 제일 중요한 거 같은 경우에는 없지? 예, 따로 없을 것 같습니다. 막 죽이는 거 아닌 이상은. 뭐 사람을 내가 죽인다고? 아예 안 죽여. 이거 형님. 알았어, 알았어. 예, 알겠습니다. 필요한 일 좀 불러주세요, 형님. 어. 네. 침묵을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자유로 하는 게 아니라 가서 이제 자연스럽게 만나서 뭘 하는 건 상관없는데 그렇게 하라 이 말인가? 아. 그럼 현생 기억도 없기 때문에 들어가면은 서로 처음 보는 건가? 그런 느낌인 건가? 야! 생각해보니까 저 봉준이 형님 그 쪽지족 말고 바로 전화를 주십시오. 어 아시겠죠? 잠시만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아니 그럼 일단 나 밥 좀 먹고 6시 오픈이잖아. 드디어 맞지? 드디어 백달이 김봉준 모습 보는 거냐? 처음 보는 척하되 너는 경찰청장이니까 조금 휘둘러. 내가 왜 경찰청장이야? 나 경찰청장 아니야. 아 근데 확실히 이게 좀 이쁘긴 하다. 이렇게 파란색으로 하니까. 그냥 네 아프리카 처음 시작했을 때라고 생각해. 아 그렇게 설정이 돼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아 이해했어 이해했어. 네 그러니까 아프리카 처음 시작하는 그런 느낌이구나. 갑질을 못한다 이 말이네. 아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구나. 좋다. 봉준이 목소리. 나로시랑 빅민이가 직책이 있으면 너를 막대할 수도 있는 거야. 아 이해했어 이해했어. 오케이 오케이. 스트리머 홍만 부활이네. 진짜 스트리머도 됐고.
야, 근데 숲으로 바뀌니까 솔직히 말해서 혼이나 팔자 저 입장에선 좀 어지러워요. 뭐가 어지럽냐면 뭔가 좀 약간 그 UI나 이런 게 다 바뀌어가지고 좀 적응하려면 좀 걸리겠네. 왜냐면 지금 채팅창이 좀 너무 작아. 그래가지고 이게 좀 약간 조금 적응을 빨리 해야겠다. 근데 뭐 크게 바뀐 건 없는 것 같아. 솔직히 말하면. 뭐 진짜 크게 바뀐 거면 뭐 별풍선 이름이 이제 뭐 나뭇잎 뭐 이런 식으로 바뀌었으면 뭐 크게 바뀌었다라고 하겠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뭐 솔직히 크게 바뀐 건 그래도 없는 형은 같아. 키오스크 쓸 줄 알잖아. 아니 이 이후에도 안 바뀌나? 그냥 무조건 별풍선으로 가는 건가? 모바일로 방송 보는데 발열 심해짐. 그건 원래 발열 심해. 아, 일단은 모르고 지금은 이제 그런 거야? 아. 근데 좀 약간 말씀을 좀 드리자면 바꾸는 김에 그냥 바꾸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뭐 여러분들 뭐 도토리 뭐 이런 거 맨키로서니 별풍선 유지하는 거 좀 짜치는데 그래도 내가 영강주맹제 1절 먹고서 도수로 바꿀 줄 알고. 야 이 새끼야. 민방위 가서 사인. 내가 영감 내가 영감 중에 제일 신세대라고 하는데 난 미안한데 감스트나 뭐 철구형이나 김성태 이 양반들의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야. 그 인간들은 매니저성 방송 자체를 못 하잖아. 나는 다 만질 줄 알아. 백나뭇잎 감사합니다. 이것도 좀 어색하긴 해. 백나뭇잎 감사합니다. 이거 좀 어색하다. 그래? 아 근데 어색해도 또 밖에 0.5%더라. 야, 저거 그 전자녀 중에 저 사람 목소리만 좀 바꿔. 아니 뭐 귀신 들린 거 같아. 계속 아까부터 저거 좀 바꿔봐. 저거 없애봐 저거. 모발 발열 심해져서 오늘 벌써 두 번째 꺼짐. 아 그래? 오늘 바뀌어가지고 좀 그런 게 있나 보네. 미안한데 봉준아 머리 위에 김이라도 한 장 올려줘. 백트리 어때요? 백트리. 이름 바꾸려고 투표도 열었는데 공우파 참여해서 안 바꾼 거임. 알았어. 왜 이렇게 오늘따라 왜 이렇게 고자질을 해? 채팅창 옆에 누르면 질차지 보이던 게 업어진 게 드럽게 불편하네. 알았어. 여 소통 세트 아니야? 왜 나한테 그래? 여 소통 세트 야, 아니야? 야 봉준아 GT 육풍 허락해주면 안 되냐? 보다가 너무 답답하면 분풀이 좀 하게. 알았어. 안 싸우기 1일차야. 응목 바꿔 니가 어찌 바꿔 해. 감스트 하니까 같이 랜드 한 거 떠오른다. 재밌었다. 종종 해줘 스트랑 랜드. 재밌던데? 스트 형이랑 랜드 하니까 재밌더라. 별풍선이 베리로 바뀔 번도로 했는데 투표율 무창나서 안 바꿔. 근데 그 형 밸런스 없어. 남순 형이랑도 안 맞아. 진지하게 말해. 형 민방위 썰이나 풀어져 공박이 있었어? 아! 와 민방이 개빵이던데 여러분들. 가서 그냥 잠만 자고 감사합니다. 왔어. 근데 마지막 한 일관은 그거 하던데 여러분들? 실습하던데? 마지막 한 시간은 실습하더라? 하나 둘 셋 넷 CPR 하던데? 봉준아 아스널 유니폼 누구 거야? 악물. 그래서 일단 고양 서버에 탁구 있으니까 거기선 원 없이 치렴. 그래서 일단 민방이 갔다 왔어요. 네. 어제 뒤까 요제 봤냐 존모똥. 근데 민방이 갔다 와서 일부러 잠을 조금씩 쪼개서 밥만 있게 먹으라 고하는 소리야 알겠지? 잠을 좀 쪼개서 잤거든. 왜냐면 그 맞춰야 아니, 되니까. 아니 이거 김봉준 목소리 나는데 맞아? 말을 못 하겠노. 국밥에도 치킨 물을 먹어. 선생님 모바일로 보다 보면 라이브 중간 중간에 광고창 나오는데 이거 좀 고쳐주세요. 무정원의 숲 개선 사항 전화 데이트 어때? 야 근데 나한테 말하지 말고 아프리카한테 말해. 어제 윤종이 8강 40 된 거 봤음? 전지훈련 지리더라 키키키. 봤어. 3대 0으로 이겼나? 4대 0인가? 20절 참루 키우팀. 4대 0으로 이겼어? 감스티에나 둘 중 누가 더 잘함? 그러니까 윤종이 묻혔네.
진짜 윤종이 코끼리의 기운을 받아서 올라간다. 앞머리 진짜예요? 가짜예요? 진짜예요? 가짜예요? 봉준아 GTA 캐릭터 설정도 존멋남으로 만들어줘 알겠지? 왼쪽 질찬 목록 새로 고침 안 되는 거 고쳐주세요 정원이 형 잼나. 봉준님 햄버거 푸파 2부 좀 올려주세요. 야 나 뭐 장규방하다 복귀한 거 같냐 왜? 어? 봉준님 저 기표 플러스 기가 아직 남아있는데 업데이트하고 나서 자꾸 광고 나와요 왜 이래요? 봉준아 민방이 얼마나 빌었길래 이제 1년차냐? 얘 얼굴 보는데 왜 오니기리가 땡기지? 윤종이 경기 이겼으니까 해외 한 번 더 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우요? 봉준아 가발 써줄 수 있어. 라디오 못 들어듣고 있어, 유. 어, 가발 좀 있다. 지상이가 감스트한테 쌍욕하는 거 보고 존나 웃었다. 이걸 잡아, 이걸 잡아. 야, 다음 주 상황이지. 윤종이 4강은 직업 택시 기사이죠. 윤종이 4강은 내가 중계해야겠다, 여러분들. 안 되겠다. 봉준아 오프닝이 시청자 들이라면서 모자 서고 마고 알겠지? 알겠지? 킹의 무게를 견뎌라. 4강 귀석이 아니면 일장이 형이지. 형 어제 종인 씨랑 듀오한 거 잘 봤다. 그분 미드 너무 못하시더라. 4강 중계하고. 결승전 김봉준 괴물이죠. 결승전 만약에 올라가면 머가리 틈새에 가르마펌한 건가요? 결승전 중계는 솔직히 말해서 내가 스타비제가 아닌데 갑자기 뭔가 좀 약간 중계하면 또 여기 좀 그러니까 하는 곳인가요? 내가 직관을 하는 직관 가는데 그 인터뷰를 하는 식으로 리포터를 하는 식으로 그렇게 너 봐도 모르잖아 요즘 개념. 봉준님 오랜만에 왔는데 앞머리는 오리님이 짓뜯었나요? 누누 공 맞았습니다. 샌드백 하나 싸서 화날 때마다 한 대씩 치자. 어제 스티형님 듀엣가 요제 보셨어요? 어 못 봤어. PC로 볼 때 방송 시간 보여지는 거는 마음에 든다. 어제 저 그 뭐야 계속 끊어져가 끊어치기 잘하는 시청자 흘러간다 소리입니다. 봉준아 쉬는 동안 뭐 했어? 하루 쉬었어. 유양타운 직업 택시기사이죠 제발. 하루 쉬었어 얘들아. 나 저 왕뚜껑 빨래 방송 4천명 보던데 쓸 거예요? 안 쓸 거예요? 바뀌기 전에는 항상 시청자 순으로 목록 떴는데 이건 왜 여기저기 눌러가며 찾아야 하나요? 저도 잘 모릅니다. 여기 소통센터가 아니라 여기 여러분들 화내는 데가 아니에요. 해주시죠. 여러분들 오늘 뭐 화가 많이 나셨는데 왜 저한테 다 푸시나요? 저도 일개 BJ입니다. 공장 방송 예. 대기시간이 10분에서 15분으로 늘어난 이유가 있어? 그 뭐냐 괴짜가족 어린이 주인공 닮았어요. 고태주요? 나 봉준 아우 국밥 맛있다 조합. 아 그리고 이게 피드백을 좀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먹은 이유가 막 정착을 한 거잖아. 뭐 예를 들어 조용히 좀 해봐. 예를 들면 이제 그 고정 시간 좀 바꿔달라. 원래 내가 고정 시간이 10시. 씨는 이미 인스타로 얼굴했어. 내가 원래 이제 고정 시간이 이제 10시였는데 이제 8시로 9시로 해달라. 야 9시도 좀 늦는 거야. 야 김봉준 아줌마가 인상 쓰지 말라 했지. 9시도 늦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8시 10%로 바뀌어서 너무 신나. 아 말 안 하네. 궁금한데 국밥인데 왜 밥보다 건더기가 남았냐? 봉준아 오늘 아프리카 패치 잘했네. 이보고 전체적인 모습 같은 것도 깔끔하고 예쁘네. 아주 잘했다 봉준이.
아니 김봉준 언제야? 좀 전자녀 좀 닥치라고 해라. 나오나 테스트 좀 와. 야 전자녀 꺼봐. 아, 비밀번호 때문에 2시간. 원래 고정시간이 10시 내가 원래 10시에 맨날 방송을 켰었는데 이제 너무 늦다 해가지고 9시로 했다가 9시도 너무 늦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제 8시로 바꿨어. 고정시간들 맞지? 여러분들 그런 것처럼 그 다음에 이제 저기 그 뭐야 푸사랑 뭐 이런 것도 바꿔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일단 방송시간은 바꿀 생각이 없어요. 8시 무조건 고정으로 갈 거야. 7시로 하라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아니야 아니야 7시는 좀 빡세고 8시가 딱 맞아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8시가 고정으로 8시로 딱 하고 그 다음에 대기시간 피드백이 많더라고. 대기시간 이제 방송 켰을 때 15분 고정으로 하는 거 좀 빡세다. 그래서 내년부터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대기시간도 줄이겠습니다. 10분으로 바꾸겠습니다. 10분 그래서 10분에 딱 키는 걸로 그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왜 내년에 바꾸나요? 내년이 해야지. 야 11월부터 바꿔. 11월부터 10분으로 바꿔. 11월부터 10분으로 바꾼다. 고창이라서 어차피 상관없잖아. 아니 그러고 보니까 야 이제 코창 이제 저 면접 봐야 되네 형들. 한 다음 주쯤에 면접 봐야 되네. 아니 내가 좀 말을 하자면 학종으로 데리고 가는 애들 나롯이랑 드알이랑 썩은 녀 말고는 지금 아예 없어. 아니 누구는 이라고 하는데 뭐 그때 가서 보면 되고. 그러니까 지금 확정으로 난 애는 걔네들밖에 없어. 그래서 뭐 그때 그때 가봐서 가봐야 알지. 멤버 좀 신선하게 좀 해라. 맨날 갔냐라고 하는데. 난 보지 마. 안 봐도 돼. 아니 네 말 때문에 신선 찾다가 무창단정이 한두 번이 아니야. 어? 그리고 진지하게 좀 얘기를 하자면 한 달 반 동안 거의 동고동락 수준으로 하루 왼종일 방송하는데 안 맞는 사람이랑 하는 게 더 곤욕이야 이 멍청한 자식아. 그리고 신선한 사람으로 하나라고 하는 사람들 말을 해주자면 나롯이랑 트알이
이게 안 신선하다라고 당연히 얘기할 수 있지. 근데 안 신선해도 돼. 이 두 사람 없으면 나 일단 마크를 못해. 그러니까 나는 득가시를 따지는 거야. 이 두 사람 없으면 내 마크 채팅 창날 거 생각하면 안 신선해도 되니까 얘 둘은 데리고 가고 다른 사람을 신선으로 뽑자. 이런 마인드긴 해, 여러분들. 그때 썩어년은 왜 데리고 가냐? 썩어년은 디스코드를 알아서 잘 치잖아. 그게 존나 사기긴 해, 여러분들. 그리고 내가 막 흥분해가지고 몇 안 되는 나한테 수훈 역할 해주는 사람 몇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썩어녀라서 썩어녀 데리고 가긴 해야 돼. 아니 형들 근데 누구는 좀 그만하자. 뭐 초등학생도 아니고 뭐 계속 누구는 왜 그러는 거야? 야 이제 준비하자. 가자. 이 빼뿌라 이거. 그래도 오늘 이제 좀 약간 제대로 또 잡으러 다녀야 되니까.